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наших приоритетных партнеров в Ази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KBS가 한국 언론 최초로 푸틴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오른 푸틴 러시아 대통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Великой России. Я вас просил однажды. Мы победим. Мы побед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узурпе. Варианты сценарий. 시리아 사태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푸틴 대통령. 이제 눈을 돌려 신동방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그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철도와 가스 연결,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등 산적한 현안.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을까?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변 4강 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KBS는 닷새 전인 지난 7일 한국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현지에서 단독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50분간 한러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모스크바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KBS 단독 대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 한국과 간의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 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한국에 초대해 주신 한국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할 때인 1990년대 초쯤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부지방과 부산 등을 돌아보며 많은 공업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양국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개선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최우선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러 양국 교역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 분야의 다양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감한 분야인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 한국 방문에서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가 가능하고 또 이번 방안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러 양국 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엄구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푸틴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 한국과의 이 오랜 인연을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번 한국 방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양국 간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는 기회를 가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 23년간 한러 관계는 그 협력과 갈등 그리고 이 접근과 정체라는 그 이중주를 경험을 했고 현재는 그 전략적 협력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수의 양국 내 한러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성격 규정은 그 수사에 불과하며 향후 양국이 그 실질 협력을 그 강하지 않을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께서 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더불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갈 경우 양국 관계는 한 차원 높은 어떤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이번에 이제 그 1952년생으로서 동갑나기인 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양인 간의 어떤 그 뭐랄까 이해 제고 및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그 두 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 협력을 그 합의하고 또 이를 실행해 나갈 경우 짧게는 그 향후 4년 6개월, 길게는 10년 6개월간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 10년 6개월이냐 하냐면 푸틴 대통령은 그 6년 임기이신데 연임이 지금 가능합니다.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고 교수님께서 이제 한러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초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신냉전의 밀어간 게 틀 속에서 이제 한반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여전해서 정책 의제가 이때까지 너무 북핵 문제에 이렇게 좀 구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북한의 어떤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또 그 성공 여부가 구속됐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제대로 된 실행을 못하고 각 정부 간에 동일한 의제를 합의해놓고 또다시 또 합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푸틴 정부는 동아시아의 편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한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분 지도자께서 굉장히 성과 지향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담보다도 저희가 이 회담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과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가 정식으로 재개통됐다.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에서 러시아 국경도시 핫산까지 54km 구간이었다. 나진 핫산 철도 구간이 주목을 받는 건 여기가 한반도 중단철도 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연결하는 첫 번째 사업 구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중단철도의 남은 구간이 연결되면 극동과 유럽이 연결된 유라시아 철도라는 강력한 국제수송망이 구축돼 유럽으로 가는 화물 운송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에 의존하는 화물 운송비보다 30% 싸고 수송기간도 열흘가량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또 북한으로부터 장기 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의 현대화 공사를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남북러의 전면적인 삼각협상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계된 부분적인 삼각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한국의 물류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이 물류와 교역,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며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유라시아 지역이 자유무역 지대화되어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된다면 유라시아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처럼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에너지 수급 연계망 구축, 북극 항로 개척, 시베리아 공동개발 등이 주요 협력 방안들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신동방 정책과 귀를 같이 한다. 낙후된 극동과 시베리아를 개발해 러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고 신흥 경제 중심지로 떠오른 아태 지역에 진출한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도 지난번 그 하산하고 나진 그 철도를 연결할 때 그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가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고 또 나진까지 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를 운반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네, 석탄 운송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운송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잠재력은 한국 산업의 수요와 아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нам нужно преодолеть вопросы, в том числе и труд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우리는 정치적 성격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와 대륙 발전 계획인 유라시아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라시아 전략은 훌륭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전략은 러시아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마련한 러시아의 구체적 발전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단순히 문서상의 계획안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한반도 종단 철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사업이며 이는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운송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공동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러시아 국영 기업인 러시아 철도청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돌입했고 북한 내 철도의 상당 부분을 보수하거나 복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간의 정치적 난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사업에 동참한다면 또 한국 기업이 북한 내 항만시설 구축을 포함한 철도 교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련하신 전망 있는 유라시아 전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인 3국 관세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 단계로 우리는 3국 협력을 심화시켜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가 이 3국 관세동맹 추진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베트남도 그중 한 국가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관심이 있다면 관세동맹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1억 7천만 명 규모 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푸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 유럽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오갈까요? 예, 그 한국과의 러시아 간에 있어서의 철도 연결 사업은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이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 어떤 그 남북도 철도 연결 사업은 한러 관계가 정상화된 그 90년대 초부터 정부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침 그 지난 9월 달에 이 핫산과 이 그 나지를 연결하는 네. 그 철도가 지금 그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네. 기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나진 핫산 연결 철도를 이용한 그런 그 뭐랄까 그 할러 철도 연결 내진 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얘는 그 부산항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 가지고 나진항으로 이동 그 이송을 하고 거기에서 TSR을 통해서 네. 유럽으로 지금 그 내지는 러시아로 이렇게 우리 어떤 상품들을 수출한다는 또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한 그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생산한 석탄이랄지 기타 지하 자원을 나진항까지 운반을 해서 나진항에서 배를 통해서 그 우리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그런 어떤 협력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원 교수님. 그럼 현 단계에서 이 한러 간 철도 연결 두 나라에 어떤 의미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 이제 한러 간의 이제 철도 분야 협력 논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나진 핫산 연결과 나진항 3번 항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루코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으로 콘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께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코레일 등 여섯 개 회사가 이제 한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대략 아마 한 30%에서 34% 정도 그 지분을 획득하게 될 겁니다.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부터 상업운행이 개시가 되고 특히 이제 한 연 400만 톤 정도의 석탄항으로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푸틴 대통령께서 지금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TSR 현대화와 바이칼 암무르 철도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TSR 현대화에는 이제 우리 IT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고 또 바이칼 암무르 철도 확장에는 또 저희의 러시아 극동 자원 개발하고 상당히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이제 국부 펀드 중에서 대략 한 46억 달러를 모스크바 순환도로 또 바이칼 암무르 철도 확장 TSR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사업들이 상당히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속철 사업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대략 한 12,000km 정도의 고속철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요한 구간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한 대략 한 650km 정도 되는 고속철 사업입니다. 저희 뭐 현대를 포함한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KR이라고 하면 한반도 종단 철도 TSR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연결되면 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해양과 육지를 연결하는 그 물류 중심지로서 그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물류 비용이 절약이 되고 또 운송 시간이 대폭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그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그리고 평화의 대륙을 그 실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러시아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푸틴 대통령께서 그 집권하자마자 2000년에 그 집권하자마자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그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TKR, TSR의 연결은 그 철의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푸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촉진하면 물론 어떤 그 자원에 대한 투자도 그 촉진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 뭐 철도 운송에 따르는 그 운송료였던 수입도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며, 철도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철도 연결 사업은 러시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극동 지역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극동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과는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자료 영상과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었다. 25억 달러를 들여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1,100여 킬로미터 길이의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연간 750만 톤, 국내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도입한다는 것이다.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을 통과하는 한반도 가스관 사업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에서 러시아와 우리나라로 있는 해저 가스관을 동해 바다에 건설하자고 밝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됐다. 또한 극동 시베리아와 연해주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의 가능성이 새롭게 평가받는 지역이다.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2위의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데다 유럽, 아시아와의 지리적인 접근성도 좋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 WTO 가입과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를 계기로 이미 계획된 대규모 극동 개발 프로젝트 착수와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투자 규모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에 육박한다. 러시아는 지금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로 국제적인 경기 불황 극복과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의 잠재력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어디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러시아 페더라시아 시베리아, 특히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의 가속화는 러시아의 우선 과제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극동 지역에서 한국의 이웃나라입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영토가 이어져 있고 바다로도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확보된 분야, 그리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만한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조선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한국 파트너 회사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협력과 업무 진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의 참여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외에도 극동교통시스템 개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 아무르 철도 등의 확대 가능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는 정부 예비 자금과 국가 복지 기금 등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개발은행과 한국의 해당 은행 간 그리고 러시아 투자기금과 해당 한국금융기관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우주산업 분야의 경우 러시아 동부 지역에 새로운 우주발사기지를 건설 중이고 이는 경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 분야 협력도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난해 APEC 의장국이었습니다. 행사 주최와 진행 준비를 위한 건물과 시설을 극동 연방대학교 안에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역내 인재 양성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푸틴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해 바다에 해저 가스화 터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밝히신 배경,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고려 이런 게 있으신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과의 접근성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매우 편리한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현재 천연가스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러시아 북부 지역인 야말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천연가스 공급 방법 중 한 가지며 가스관 시스템을 구축해 가스관을 통한 공급도 가능합니다. 가스관 구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해저 가스관을 건설하거나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상 가스관 건설이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합의한다면 가스관 건설 사업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저 가스관 건설도 가능하지만 사전 평가에 따르면 쉽지 않은 건설이 될 것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도 있고 또 고려해야 할 것은 해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납득 가능한 장기적인 가격 형성으로 일정한 공급량을 확보할 때만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저 가스관 인프라 투자는 수익성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엄 교수님. 그 한러 간 가스관 연결은 이미 5년 전에 합의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별다른 성과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한 대략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PNG의 경우는 이 장기 이제 수요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제 인프라 개발이나 가스전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프라에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이제 그럴 텐데요. 이때까지 이제 중국, 한국하고 이런 이제 장기 가스 계약 협상을 이제 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스 가격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얀다 가스전을 비롯한 이제 인프라 개발이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러시아 PNG 가격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하는 경우에 그 경유 통관료 수입이 대략 한 1년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돈들이 또 북핵 실험이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지 않냐는 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조금 이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 교수님, 네. 푸틴 대통령이 가스 연결 사업 외에도 그 조선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그 역사적으로 이 조선 산업 육성을 강대국 그 건설 수단으로 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 아시다시피 강대국 건설과 유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조선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내 그 선사들은 매년 그 뭐랄까 이 선박 구입을 위해서 1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조선업계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기껏이 한 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은 그 집권 2기 말이죠. 2007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그 국영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국영 그 통합 조선 그 건설 공사를 수립하는 대통령령을 그때 발표를 하셨고 네. 그랬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선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면서 일단 권역별로 다른 어떤 그 발전 전략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어떤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조선 산업을 그 육성해 나갈 경우 또는 발전시켜 나갈 경우 우리 기업들은 그 쉐빙선이랄지 그리고 석유 운반선 LNG 운반선, 시추선 등을 그 소위 말하면 수주해서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과학, 교육 여러 분야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극동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엄 교수님?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적 이유가 한 두 가지, 또 정치적 이유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러시아는 이제 전체 수출액의 한 70% 이상이 석유하고 가스고 그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 석유 가스에서 좀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그 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러시아 경제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개발이 아직 많이 되지 않은 동시베리아 또 이제 극동의 에너지 석유 가스를 개발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러시아 경제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경제가 최근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에 있거든요. 아마 이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2%에 도달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침체가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요인도 갖고 있다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아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동아시아의 러시아의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동 개발을 통한 경제적 기반 확대 또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이제 아마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푸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총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그 3,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 운송 인프라 개발이랄지 그리고 에너지 자원 개발,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우리나라가 투자가 되고 이 프로그램 중에는 그 TSR TKL 연결 사업이나 그리고 극동 항만 및 공항 개발 사업, 또 아태 지역 원유 가스 공급 그 중심지 개발 사업 등이 이렇게 쭉 그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그 사업에 참여는 우리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을 그 소위 말하면 높여주는데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그 인접 지역이자 또 통일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접경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어떤 그런 러시아 특히 극동 시베리아 지역 어떤 그 개발에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 어떤 잠재력을 더욱더 그 확대 그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바로 이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역시 우리 어떤 그 향후 과제는 그 남북 통일이지 않습니까?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북한 어떤 그런 그 인프라 구축이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북 분단 구조로 인해서 그 남북 간의 갈등 구조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협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러시아와 또 한국의 어떤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의 그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집으로 마련된 KBS 단독 대담 푸틴 극동의 문을 열다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치 안보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6자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KBS 단독 대담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과 북중러 여섯 나라가 회담에 나선 게 10년 전인 지난 2003년.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한 9.19 공동성명 합의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2008년 북한 핵사찰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5년째 추가 회담조차 열리지 못하고 이딴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등거리 외교를 펴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는 반대한다. 북중러 세 나라가 고착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전제 조건 없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 실천 방안 등 비핵화 사전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 4강 중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한해 한러 양국의 미묘한 온도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반도 통일로 북한의 안보 위협 요소가 제거될 경우 영내 안정은 물론 통일 한국과 확대될 경제 협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6자회담 문제가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6자회담의 역할과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실망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은 중단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미 첫 질문에 답한 것처럼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 협력 관계이고 북한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정체되어 있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돼서 사전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측이 있고요. 또 즉각적으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되어 있는 6자회담의 재개입니다. 그리고 재개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개를 위한 사전 조건을 계속 제시한다면 회담은 재개되지 못할 것입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주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경우 만약 최후 통첩과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필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회담이 당사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인식과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통일 문제,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통일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을 이룬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한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공동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지지할 것입니다. 네, 고 교수님, 그 푸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6자회담은 사전 조건 없이 재개돼야 한다. 그리고 일단 회의를 재개하고 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러시아의 그 대북 핵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러시아의 대북 핵정책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그 입장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이 미국 등 외부로부터는 남부 위협 때문에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국들이 그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늘 그 북한의 핵 개발과 맞교환하는 방식, 즉 그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이고, 그 방식을 그 도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6자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께서 이 그 조건 없이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한다 그런 그 발언은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어떤 조건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진정으로 그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 차원에서의 그 조건 없는 어떤 그 6자회담 재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지난 그 2011년 8월 말이죠. 8월 24, 5일로 생각됩니다만은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그 울란우데에서 메드베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때 그 남북간 가스관 연결 사업과 이 그 뭐랄까 6자회담 재개를 합의를 하셨어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그 푸틴 대통령께서 재천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그 경제 제재랄지 그리고 군사적인 공격이랄지 또는 그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한 6자회담, 북한 핵무기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이고, 따라서 그 지난 5년 동안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 6자 회담이 하루라도 빨리 관련국들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6자 회담을 재개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러시아의 어떤 기본 입장을 지금 천명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홍 교수님, 러시아가 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신동방정책, 여기서 그 한국과의 파트너십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제 중로 미일의 관계 변화를 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방정식을 푸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고요.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약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에서 사실상 그동안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신동방 정책이 동북아의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이건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물론 러시아가 독립적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글로벌 파워이긴 한데,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과 협조 없이는 독립적 파워로서의 역할은 좀 아직은 약하다. 그런 이제 시각이 서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신동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러시아에서 동북아의 영향력은 크게 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 모두 서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일 열릴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